네, 국립한국문학관과 철도박물관 유치에 청주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두 사업 공모가 거의 동시에 진행돼서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그만큼 전략도 복잡합니다. 김대웅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청주시가 국립한국문학관 예정부지로 확정한 곳입니다. 고속도로와 공항, KTX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져 즉시 공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청주시는 24개 기관단체와 함께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큰 하여튼 문학관 같은 콘텐츠가 지역에 들어온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문학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국립철도박물관 청주 5송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도 전개됩니다.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가 구성돼 4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철도박물관은 1,000억 원, 한국문학관은 4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 관광객이 몰려오고 지역 상권도 살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애기들 데리고 갈 때도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도 활발해지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두 군데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은 유치한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철도박물관은 11곳, 한국문학관은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범시민운동을 벌일 정도로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어 실패했을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